네, 오늘은 2013년 네, 세계선수권대회 캐나다 런던에서 열렸던 대회죠. 자, 이탈리아의 카롤리나 코스트너 선수 지금 풀이 그 들어가기 전인데, 자, 지금 코피가 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참 흔한 일은 아닌데, 네, 지금 뭐 지혈을 하고 있죠. 참, 그, 지금 코치들도 나오고 있는데, 참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뭐 도와줄 방도가 없죠. 지금 마이클 휴 로리 니콜 코치인데, 아, 피가 많이 나나 봐요. She is the reigning world champion. 자, 그래도 그 예정된 This 시간 is안에는 her 들어가야 11th trip 되잖아요. to the world championships, and I'm sure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And Lori Nichol,자, 그 유명한 네, 볼레로. 긴 도입 끝에 네, 트리플 러츠 네, 랜딩 네, 좋습니다.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지금. 네, 더블 악셀. 자, 네.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르 랜딩 했고, 자, 카멜 스핀 중에, 자, 지혈을 하고 있는데, 자, 저래도 괜찮은가요? 네. 자, 스핀에서는 다 레벨 4를 받아갔습니다. 싱글 룹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으로 네,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네요. 자, 트리플 토르, 더블 토르. 자, 후반부. 자, 룹에서는 실수가 있었지만. 네, 살코. 더블 토르의 더블로.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네요. 자, 하이라이트죠. 스텝. 역시 레벨 4. 참그 미스테리예요. 참이 선수가 쇼트는 클린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니어에서 자 프리에서 클린을 한 적이 없는 선수인데 자 소치 때는 클린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다음 해에도 자 볼레로를 가지고 왔었죠. 자, 마지막. 아, 자, 마지막. 마지막 살코에서 네, 넘어졌어요. 네. 자, 역시 그 프리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네, 카롤리나. 참 그 돌발 상황이죠. 그 코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 임시적으로 지혈을 해서 들어간 상황에서 네, 좀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그래도 나름 네, 선전을 했습니다. 뭐 카롤리나 선수가 프리에서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아, 도입이 상당히 길죠. 네. 뭐 티타임 러츠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네, 카롤리나 선수인데 야, 티타임을 가지고 할 정도로 정말 네, 도입이 길죠. 네. 자, 지금 그 지혈을 하면서 카멜 스피인을 하고 있는데 뭐 레벨 4를 받은 걸 보면 네. 자, 저래도 레벨 4를 받네요. 전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네, 지혈을 하면서 스핀을 도는데 레벨 4를 준다? 네. 뭐 머리에 있는 코사지 하나 떨어져도 감점을 받는 이 피겨에서 저렇게 지혈을 하면서 스핀을 도는데도 레벨 4를 받아가네요. 자, 코피도 PCS에 예, 도움을 주는 예롤리나입니다. 자, 디덕션. 자, 한번 넘어졌죠, 마지막에. 자, 197.89.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